뭘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흰먹물 떼새라고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이 직접 산란을 하고 부화를 해서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한 2주간 3주 전에 알을 품고 있는 모습까지도 관찰을 한 거예요. 뺀도 있는 것 같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상곡천, 그 다음에 덕풍천, 한강, 이렇게 이제 한강 지천인 상곡천과 또 덕풍천, 한남에 이렇게 한강을 흘러가는 지천이 두 개 있죠. 올해 상당히 많은 땅에 와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7, 8장 정도가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 좁은 면적에 상당히 많이 살아가고 있는 바깥쪽으로 흰목물 떼새 둥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잘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 같아요? 네? 예, 미사 리예요. 미사리 경전공원입니다. 무정경이죠. 지금 경전문은 타. 거기에 흰목물 떼새가 간식을 썼어요. 이게 몇 년도일까요? 2006년도, 2007년도였죠? 2007년도였죠? 2007년도에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한남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한남국제학연경남회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기 한 게 2,40명은 했죠. 이게 그 도우명 때의 그 실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8곡동이 쫙 쳐져 있었죠. 한량도 평탄해져요. 그죠? 그거를 다 드러내니까 운동장 같은 곳이 생긴 거죠. 거기에 이 핑크빛을 띄고 있다가 6월달 되면서 이 색깔이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호르몬이 변화가 생겼다는, 변하고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나중에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이게 태백로의 흰색. 종마다 달라요. 중백로, 중대백로, 외가리에 따라가다 조금씩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시선을 일로 주려고. 먹이 스스로 아래서 깨어나자마자 깃털이 많으면 먹어요. 더 멀리 나가. 그럼 아마 저기에 한 마리가 더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다. 졸고 있네, 앉아서. 뒤에서 앉아서 새끼가. 저기, 어, 민지 마사 주세요. 아, 앞에서 그렇고, 뒤에 제가, 제가 암컷이라고. 흔들었어요? 암컷. 빛이 뭐지? 이렇게 빛이 쩍들어. 프레임이 전화를 안 받으신 간다. 오늘은 받았어. 어떻게 애들, 애들? 수학년. 실종이라고요? 몇 명, 200몇 명이? 아, 거절한다는 걸 왜 그렇게 자꾸 잡아요? 새끼 두 마리요. 새끼 두 마리요. 엄마. 처음에 집으로 오는데 두고 가는 거야. 그래도 움직이는 거야? 아, 조금 움직이지. 세 마리가 다 있어 갖고요 아마. 저 뒤쪽에 염증이네가 제일 선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막 저 마리예요. 위로. 저기 있다. 앞에 움직이는 게 엄마. 예? 쫓아가는 애 둘 있잖아요. 여기 쪽 뒤에 어미 뒤에 두 마리 쫓아가고 있잖아요. 저기 어미 움직여요. 그 뒤에 두 마리 쫓아가고 있어. 저 뒤에까지 세 마리 다 있어. 제가 그 뭐죠? 새끼를 보호하려고 깜짝깜짝 있는 걸 쫓아버립니다. 어디쯤에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모래, 여기 자갈밭 가운데 센터에서 또. 꼬마물대새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산란 시작할 거예요. 꼬마물대새도 한 두 쌍 정도 할 거고, 합작도에도 한 두 쌍. Thank you.